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본부세관 분석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배현지입니다. 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특송화물이나 우편화물, 그리고 일반 수입물품의 성분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펼쳐질까 생각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공문서 확인, 미결 서류, 그리고 오늘 할 일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물품이 분석 의뢰되면 분석 담당자들에게 배부합니다. 오늘 현지 반장님에게 배부된 서류를 보니까 양귀비 종자를 함유한 식품인 것 같고 뭐 직물, 의류 등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할 물품들에 대해 사전에 담당자들과 분석 방법 및 토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많은 물품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 경험을 통해 축적된 분석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이서 한 조를 이루어 분석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시료 사진을 찍고 무게를 재고 우선적으로 현품 표시 사항을 체크합니다. 시료 전처리 과정은 물질에서 필요 없는 유해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메탄올, 건조, 무수황산 나트륨 등 각 물질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출해냅니다. 이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은 식약처에서 허가나 승인받지 않은 유해 성분들이 포함된 물품들이에요. 이런 위해 물품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도 모두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보통 마약류나 식품류 분석은 다음과 같이 GCMS, HPLC, FTIR, QTOF 등 다양한 정밀기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니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네요. 통상 불리는 비아그라는 상표명을 말하고 정식 명칭은 실데나필이 맞습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식약처의 승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분목을 해외 직구 등으로 구매하셔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우리가 아편으로 알고 있는 양귀비는 요즘에는 양귀비 샐러드 드레싱, 식빵, 쿠키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분석실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식물 종자의 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뭉담과 황각버섯, 인유 캡슐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양귀비 종자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네요. 최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젤리 등 식품, 화장품, 대마 카트리지까지 다양하게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허가나 승인받지 않은 마약류와 그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반입은 모두 처벌이 대상이 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방한의류, 일반 자켓, 집업 점퍼는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물품은 분석하기 전에 화주와 통화를 해서 품목 분류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천세관 분석관실 배현지입니다. 네, 이번에 그 로슈사에서 수입 신고하신 건이 분석 의뢰가 들어와서요. 네, 자료 보완 좀 요청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제품의 구성 성분표랑 용도 설명서 한 부를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수출입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는 국제적으로 통일한 품목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HS 코드라고 합니다. 물품에 대한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고 수출입할 때 필요한 요건 서류, 관세, 환급세액 등이 결정이 됩니다. 수입 신고한 이 직물의 HS 코드가 정확한지 직조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연소시험을 해보고 유기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기로 재질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오늘 실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신고한 HS 코드와 분석으로 확인된 HS 코드에 차이가 있네요. 이를 중점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 한 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